그럼 이렇게 죽을 것처럼 사랑한 적이 있어요? 아니 당연하죠. 얼마나 만났어요? 3일. 아니 처음에 누군가를 정말 이성적으로 사랑을 느꼈던 사람이 있었어요, 어렸을 적. 근데 너무 이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, 저는. 표현을 못하고 가슴앓이를 했죠, 못 만나고. 그러는 사이에 그 친구는 딴 남자가 생겼던 거예요. 타이밍이에요. 결국은 나중에는 서로 만나게 됐는데 왜 그때 표현을 안 했냐, 나한테. 너도 나 좋아했던 거 같았는데 왜 자기한테 남자답게 얘기를 못했느냐.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서 그런 좀 트라우마?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죠. 그렇지. 네. 이 사랑을 놓치기 싫어서. 그래서 또 어렸을 적에 동엽이 형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그분의 이 형은 진짜 최고죠. 옆집으로 이사를 막 가더라고요. 이야! 이것도 몰랐네. 나 그래서 옆집으로? 진짜로요? 그 정도까지? 신동 옆집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그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정말 옆집으로 난 거기서 가기만. 그때부터 저의 아 저렇게 해야지 남자는 용감한 자가 야 미친 아니 지금 얼굴 욕을 해 지금 형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. 저 누군지는 몰라요. 모르는데 그때 당시 형수님 아니 형수님 짱이다 야 우와 형 오빠 오빠 되게 형, 달리 보여요. 난 그래서 동엽이 형 저한테 은인이고 내가 존경한 형인데 형 은인이라고 하면서 매기는 네.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형은 야 사랑하면 그 여자 옆에 있어야지 와 멋있다 와 오빠 이런 면이 있었어요? 와 형 이야 와 아 형님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상한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했겠지 내가 야 그때 그 누나가 우리 누나가 결혼해서 그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알겠어요. 그 동네로 간 거지. 공교롭기도 하다 정말. 인생이 공교롭지.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를 아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저 친구에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면 저는 그 집 앞에 가는 거예요. 매일 가서 아침에 그 기다리고 밤새 기다리고 있다가 진짜 얘 진짜 겨울에 농담이다, 진짜. 저는 그 집을 가요. 가서 집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되다 보면 겨울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집에 가서 자고 알람 맞춰놨다가 아침에 새벽에 다시 가는 거예요. 그렇게까지? 그럼 또 여자분이 밤새 기다리는 여자는 집 앞에 기다릴 줄 알고 근데 형이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. 전화 원석이 형 기다리고 신고당. 있었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당. 가라고! 그만큼 정말 내가 좋다면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사랑에 대해서. 그렇게 돼서 뭐 서로 좋아졌다면 정말로 후회 없이 만나고 헤어져야 후회도 없는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항상 미련이 남고 못해준 게 정말 미안하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아직 뭐 결혼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